안녕하십니까. 서울바등 한겨레 신문사 대표이사 양상호입니다. 오늘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게는 두 가지 뜻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. 30년을 맞이하는 생일인 동시에 서울형 혁신공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는 또 한 번의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자축 행사를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 장터로 진행하는 것 역시 혁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공유서울 선포를 통해 밝히신 바 있지만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키워드는 공유와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. 참다운 혁신이 필요한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유와 개방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그간 내 것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. 내 것이 중요했습니다. 나만 가지고 나만 사용하고 나만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. 그게 산업화 시대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네트워크 정보기술의 발달은 내 것과 남의 것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이제 내 것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내어주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함께 쓰는,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우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차 트렁크 가득히 함께 쓸 물건들을 채우고 여기 나눔 장터를 찾아주신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바로 공유와 개방의 주역이십니다. 오늘 하루 가진 것 많이 나누시고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에너지를 이 자리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